요즘 가을 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참 많은데요. 산에서 탈진하거나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도내에서 이번 달에만 벌써 2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, 산행 준비가 소홀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설악산 백담사 입구입니다. 단풍 든 가을산을 즐기러 온 등산객들의 발길이 쉼 없이 이어집니다. 산행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물었습니다. 코스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세요? 그것도 모르고. 원래는 백담사였는데. 렌터에 이런 것들은 준비를 안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? 꼭 굳이 뭐 밤에 안 다니니까. 아주 1년에 한번 오는데 랜덤까지. 이렇게 준비 없이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등산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에서 이번 달에만 119가 출동해 구조한 산악 사고는 27건에 이릅니다. 이 가운데 20건이 이곳 설악산에서 발생했습니다. 지난 4일 설악산 장군봉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40대가 8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이번 달에만 산악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치거나 산행 중 부주의가 사고 원인의 대부분입니다.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 산을 오르거나 자신의 체력과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산악 전문가들은 사고에 대비해 랜턴을 꼭 챙기고 여분의 옷과 비상식량은 필수라고 말합니다.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은 포기를 하고 하산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. 무리한 산행은 절대 금물입니다. 사고를 당했다면 스마트폰 119 앱으로 신고하거나 등산로 표지판 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히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.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등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.